고 장자연 사건의 공익 제보자라며 경찰의 신변보호까지 받았던 배우 윤지호 씨. 이 후원금 사기 의혹 등에 휩싸이자 지난해 4월 돌연 캐나다로 떠났죠. 법무부가 이런 윤 씨를 두고 소재가 불분명해서 지명수배한 상태라고 했는데 윤 씨는 SNS를 통해서 캐나다 집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지호 씨가 최근 SNS에 올린 영상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기라도 하는 듯 캐나다의 상징인 CN타워를 배경으로 찍었습니다. 윤 씨는 오늘 SNS엔 적색수배에 애초 해당하지도 않는데 한국에서 적색수배 신청만 하고 여권을 무효화한 소식조차 경찰이 아닌 언론을 보고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신의 소재 파악이 안 된다며 기소 중지한 것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비난했습니다. 윤 씨는 내 소재지 파악이 왜 안 되냐, 집에서 생활하고 있다면서 캐나다 경찰의 보호 속에서 지내고 있다고 법무부 등을 조롱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이미 캐나다와 사법 공조를 통해 신병 확보 중인데 소재 불명 상태여야 절차상 가능하다며 표현상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윤 씨가 캐나다 파티 인증샷을 공개하자 윤 씨를 지지했던 안민석 의원 SNS에는 윤지호나 잡아오라, 본인이 저지른 일 해결하라 등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